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오늘 더 트로트 첫 코너 싱 더 트로트에 모실 주인공은요. 1980년대 말 혜성처럼 등장한 고교생 여가수입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지금쯤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녀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 영혼까지 사랑하고 간 사람, 내 전부를 사랑하고 간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 성은 길, 이름은 DS. 지금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간 사람, 내 전부를 사랑하고 간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 성은 길, 이름은 DS. 네, 선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보면 오페라에도 도전을 하셨고, 아, 네.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트로트의 시작 자체가 도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네. 그래요. 19살 여고 3학년이 네. 트로트에 도전을 한다. 네. 아, 그것도 말이 되네요. 도전이. 네, 도전했어요. 도전해서 네. 정말 한 방에 홈런을 날려서 네. 와, 그 홈런이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쳐줘요. 그래서 30년이 넘는 지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첫 시작이 어떤 노래였죠?
그때 팔도 사투리라고 네. 그 전국 방언을 네. 노래에 조금씩 넣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이 히트됐던 것이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전라도 방언인데 네. 어째 그라요 아 어째 그라요 시방나를 울려놓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와. 재밌죠?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나서 네. 엄청난 음반 판매 기록도 갖게 되었죠. 얼마나 팔았죠? 그 당시에는요. CD가 없었어요. 네. 카세트 플레이어하고 카세트 테이프하고 LP판. 네, 둥그런 LP판. 네네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었고 그때는 길보드 차트라고 불법 판매하는 네. 복사품들이 길에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정상적으로 도매업, 소매업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 저한테 많은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문용량 때문에 살았어요. 아, 그래서요. 예. 그렇게 360만 장. 360만 장. 네. 예. 이렇게 팔린 것 정상. 정상. 제품이. 예, 그러면 정산이 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거의 천만 장 팔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런데도 그래요. 불구하고 공중파를 나가지 못했다고요. 사투리여서. 예, 사투리. 워찌그라요를 부르기에는 사투리니까 방언이니까 네. 표준어가 아니어서 네. 그게 못 부르게 됐었죠. 그렇게 19살 때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네.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힘든 점?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망각의 동물이 맞나 봐요. 예, 정말 하나님이 네. 망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나 봐요. 네.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보다 싶은데 네. 가요계 생활을 32년째 하고 있지만 네. 야간업소부터 해서 무명의 시간을 많이 갖고 서름도 겪었던 분들이 비해서 네. 그걸 대기만 성형 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샛별처럼 너무 처음부터 홈런이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어요. 그냥 감사해요. 하, 정말 긍정적이신. 네네, 네, 긍정적이니까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네. 노래가 스트레스에 나와요. 그렇죠. 그냥 짜증나고 그거는 이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팬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네. 좋게 좋게 생각하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된 나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야. 문희옥은 없어. 네. 노래 흠뻑 빠져서 노래를 정말 사랑하고 즐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의 길을 30년 이상 걸어오신 선배님. 트로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로트. 우리가 제가 감히 표현하기를 동양화라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동양화. 예, 한국의 동양화. 동양화는 여백이 있잖아요. 네. 이 트로트가 음악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그냥 손 박자 하나라도 네. 그의 정결한 리듬 안에서 그 감정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쿵짝, 쿵짝, 사공의 뱃노래 가물 거리며 이렇게 얼마든지 내 감정을 네. 그 트로트만의 그 기술 있잖아요. 음을 살랑살랑 이어주는 거 네. 굴려서 이어주는 그 기술을 얼마든지 그 안에 간결함 속에 넣을 수가 있어서 그 간결함을 여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동양화적인 그런 느낌이 트로트와 참 잘 맞는다 생각해서 저는 철학이 있거든요. 네. 트로트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선배님 따라서 이렇게 트로트의 여백의 미와 선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그런 후배 가수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좋은 무대 보여주세요. 네. 네. 잃고 피해졌고 이 밤을 헤매나요 당신도 나와 같은 시련 속에 아픔이 있었나요 걸어가는
뒷모습엔 한숨만 가득한데 어쩌면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까. 기대서서 흐느껴 우는 이봐요 외로운가요. 이봐요 외로운가요. 사랑 잃고 피해졌고 이 밤을 헤매이나요. 당신도 나와 같은 시련 속에 아픔이 있었나요. 찾아오는 그늘 속에 슬픔만 쌓이는데 당신의 그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닐까. 이별마저 사랑하며
원점으로